설명하시면 됩니다. 비상등 오른쪽에 초록색 원. 초록색 원 한번 꾹 3초 동안 눌러서 까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 무전 테스트하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무전 테스트 할 거고요. 무전 잘 들리시고 출발 준비 완료되셨으면 비상등 켜주시면 됩니다. 네, 비상등 확인했고요. 무전기는 컨트롤에 꽂아두시고 그대로 듣는 정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잠시만 대기할게요. 좌측 방향 지시등 켜주시고 앞에 있는 차량 따라오겠습니다. 지금 선분대 따라오시고요. 우선 트랙 이동과는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안전을 위해서 DSC하고 좌석제어 장치는 켜놓은 상태로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트랙 주행을 하다가 어디 불편하시거나 차량 좀 움직이는 것 같다면 언제든지 비상등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계판 왼쪽에 공기압 게이지 아마 써있을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고 주행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트랙 주행하다 보면은 네. 저희 그룹만 달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상등 켤 거예요. 비상등이나 네, 방향지시등 켜게 되면 똑같이 방향지시등 켜주시고 제 차량 뒤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도중에 일정하게 간격 유지해 주실 건데 간격 같은 경우는 한 대 분석 유지해 주시고요. 간격 멀어지게 되면 제 시야에서 고객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님의 네, 주행 안전성을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차량 간격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뭐 주행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간격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주행 페이스 올려드릴 겁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인스트럭터카 추월하시거나 도중에 DSC 꺼지는 곳이 나올 경우 네, 중도한 차를 칠 수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룹은 저희 트랙의 마지막 코너를 통해서 트랙에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저희 BMW 드라이빙 센터 메인 트랙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트랙 같은 경우는 간단한 웜업 주행 및 가이드 주행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가이드 앱으로 진행이 됨과 동시에 간단한 차량 제어 설명 트랙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승하신 차량 BMW M5 컴페티션 MX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간격 멀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요. 드라이브 차량이고요. 구동 방식은 후륜 기반의 상진 사견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V8 4400cc 트윈 터보에 탑재했습니다. 625마력에 76.5톤크, 제로맥은 3.3초입니다. 저희 좌측 방향 지시등 잠시 막히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숫자로 적힌 보드판이 있는데 이 보드판은 앞으로 들어갈 코너까지 남은 거리를 미터 단위로 안내해 주고 있고요. 첫 번째 코너 오른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저희 차량 가면 조금만 더 당겨주실까요? 조금만 더 당겨주시고 고객님 차량과 제 차량 사이에 한 대, 차량 한 대 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방향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측 방향 지시등 켜주시고 제 차량 뒤로 붙으실게요. 저희 뒤에 빠른 그룹이 있기 때문에 뒤에 그룹 보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다 저희 한 번 더 네, 이 자리 유지하고 있을게요. 지금 택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방향 지시등 꺼주시고 주행 들어갑니다. 요즘 매 코너마다 파란색 코너 하나씩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코너 같은 경우는 트랙에 주행 라인 아웃 앤 아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주행 라인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 코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디 있으면 오른쪽에 파란색 코너 3개 나옵니다. 이 코너는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브레이킹 코너입니다. 검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그룹 연속 핸들링 구간 진입합니다. 마을 근육 연속적인 코너가 있는 구간으로서 오늘 탑승하신 차량 M 차량입니다.
앞뒤 50표씩 두개 중심과 저 중심 설계로 되어있는 차량의 밸런스 한번 다시 느껴보시면서 이 구간 통과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크게 저는 헤어핀 구간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돌아주시면 우측 방향 지금 켜주시고 잠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에서 두 번째 급인 백스트리트 구간이고요. 여기도 메인 직사 구간처럼 가속 들어가볼 거예요. 여기 왼쪽으로 붙어서 조용해주시고 왼쪽에 브레이킹 포인트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아, 서킷은 처음이라서 교육을 안 받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 저희 트랙 한 바퀴 완성되고요. 마지막 부분은 우측 실선으로 붙어서 돌아주실 거예요. 매 랩마다 마지막 부분 이렇게 돌아주실 거고요. 돌아오는 직선 구간 저랑 일정하게 간격 유지해주시면서 가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도는 140km까지 속도 올려볼 거고요. 간격 유지해주시면서 속도 올라갑니다. 왼쪽에 200에서 제동 들어갑니다. 한번 더 우측 방향 지등 켜주시고요. 네, 뒤에 있는 차량 꺼내놓고 주행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난 당연히 저런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겠지. 왼쪽으로 크게 헤어스 구간 통과할 거고요. 나오는 백스트리트 구간도 일정하게 간격 유지해 주시면서 가속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간격 유지해 주시면서 속도 올라갑니다. 제동 포인트 마찬가지로 200입니다. 지점에서 이제 앰프 버튼 한번 눌러보실게요. 앰프 버튼 눌러주시고 비상등으로 전 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비상등 확인했습니다. 앰프 버튼 누르게 되면 엔진,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바뀌게 되는데 그냥 컴포트 모드랑 비교해보셔가지고 어떻게 성향이 좀 유지되는지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변경했는지 충분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이번 메인 직선주 풀가속, XX까지 말고 풀가속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운전대 펼쳐진 것 동시에 가속 들어갑니다. 트랙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드는 저희 일반 차량처럼 뭐 이런 주행 보조 장치가 다 개입이 돼요. 봤을 때 트랙 같은 경우는 그런 제어를 다 끄는 거죠. 아유, 그럼 트랙은 둬선 안 되죠. 서킷에서 둬야겠죠. 아니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보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이런 거 뭐 전방 출돌 뭐 이런 거 측면 출돌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그냥 조금 제한되는 거고 진짜 위험한 건 이제 그거죠. 아예 트랙 모드. 그래서 뭐 이거 M4는 다 끄고 제어장치 다 끄면 그때 진짜 이렇게 차가 돌아요. 마찬가지로 풀가속 들어갑니다.
좌측방향 시동 켜주시고 앞으로 추월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좌측방향 시동 유지할게요. 유지하고 바깥쪽으로 돌겠습니다.
차량 우측에 있는 노란색 M3 바로 뒤에다가 세워주시면 되고요. 하차하시기 전에 파킹기어 넣어주시고 내려간 창문 됐으면 다시 올려주시고요. 네, 좋은 일은 손실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네, 하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앞으로 오실게요. 앞으로 오셔서 이 차량 뒤에다가 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오실게요. 네, 정지해 주시고요. 네, 이제 하차해 주시면 됩니다.